오늘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이요. 그냥 창세기 9장. 우리 사도신에서 황보현 집사님과 정연인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영원히 환영합니다. 창세기 9장 찾으셨으면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요인을 설명드릴 12쪽에 찾으신 걸 알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노아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어줬더니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호하며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하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복상해 보시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한 번 더 복상하실까요?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놓은 것을 합하는 것, 섞는 것, 이거를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섞은 잔을 먹지 마라, 섞은 잔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제가 우리 그 목회자들의 이런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예를 들면 고기를 먹던 그런 음료를 시키잖아요. 어떻게 드릴까요? 주인이 그러면 콜라 사이다 반씩 주세요. 그럼 이제 반씩 식탁에 콜라 사이다를 이렇게 나눠지. 많은 목사님들이 콜라하고 사이다를 섞어요. 제가 이제 그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섞은 거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 보니까 섞은 잔을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섞은 잔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사이다와 콜라가 섞여지면 그에 다른 화학적 반응이 일으켜서 더 안 좋은 걸로 바뀌어진대요, 성분이. 그러니까 원래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 참고는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에 대한 부분은 1장에서 말하지 않고 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땅이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의 말은 뭐냐면, 봐요. 땅이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얘기, 혼돈이 뭐예요? 혼돈의 시대다. 지금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고 있죠. 시대에 살면서. 광화문 폐와 서울역 폐가 서로 다른 것을 들고,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서로 이렇게, 450m
비무장지대를 형성해서, 그 언론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이쪽과 저쪽에 450m, 한 500m 떨어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집회를 한다고 해요. 나라가 어쨌든 공존하는 거죠. 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그래야 교회는 중도도 있고, 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혼돈된 것, 어둠과 빛이 혼돈되어 있다.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그거를 어떤 원칙이냐면 혼돈된 것을 정리해 보셨어요. 빛 봐요. 혼돈되어 있어요. 어둠과 빛이 섞여 있어요.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당연히 어둠은 한 곳으로 또 모이겠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물이 섞여 있어요. 어떤 물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를 윗물과 아래 물인데 그 사이를 궁창을 넣어서 윗물과 아래 물이 섞이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타락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을 섞어놓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내는 것을 다르게 정의를 내리는 것. 우리가 타락 그러면 방탕 방종, 우리가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과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그것을 다시 합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단 말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다 물타기예요. 뱀이 와서 사단의 역사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청주신부교회에 이틀 전 금요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왔어요. 참 순고 같지 않은 분위기였고 뜨겁긴 한데 목사님이 사막을 전공하셔서 싱어들 없이 그냥 뭐 악기 두 개, 뭐 드럼 다 기타 있을 건 다 있는데 목사님 혼자 성악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막 목 안 쉬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뭐 목도 안 쉬고 막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찬양 잘 하신다. 예.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데 외모로는 찬양할 것 같은 외모가 아닌데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잘하나 이렇게 어쨌든 음대 나오면 확실하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목사님 제가 얘기해서 17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지금 만예배에 한 300명 나오고 그때 금요 시간에는 저희 교회 한 반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금요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 17년 동안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해놓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17년간 쌓아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강사로 더군다나 하루 집회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찬송가만 어제 계속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30분간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찬송가만 제가 나이는 저보다 한 4, 5살 많을까 했더니 나중에 까보니까 저보다 1살 적더라고요. 잘하시더라.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든지 헌신예배를 가든지 그 이제 사람 예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말씀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쿵 저렇쿵 제가 부흥회 가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박수 치지 않는 교회도 있지요. 더군다나 11시에 박수 안 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안 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뭐야 이건 이상해 이 교회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약에 50까지 박수 11시에는 철저히 안 치는 교회에서 훈련 받고 왔다면 우리가 아까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떠도 이게 뭐야.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가아이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60년대, 50년대 이야기를 지금 이제 10살 되기한테 해보세요. 안 맞아요. 무슨 얘기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어느 교회 가서는 어느 교회의 풍속이나 어느 교회의 그 교회의 중점 사역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영성과 그 교회의 그 일을 통하여 하신 일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지 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그래요. 다른 말이 아니, 말씀이 아니라 30분 동안 찬양만 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내가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오늘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게 마커스 노래인데요. 요즘 얼마나 뜨는 노래인 줄 아세요? 여기 역시 청준이가 아직 15이구먼. 아직 이런 쌩빙 노래 아주 막 나온 노래는 모르는 거냐. 에? 중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막 부르면 나는 은혜가 되는데 거의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찬송만 길들여져 왔던 청주 등대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제가 강사가 이들 집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썩는 거예요. 찬송과 예를 들면 이것도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야 선악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놈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말에 하와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됐는데 정령지불이라는 말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되면 그 말, 그걸 누가 꼬드겨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잡것들이 아무리 꼬드겨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죠. 아가야 엄마가 왔다 문 열어줘라.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손 좀 봐요. 손 보여줘. 우리 엄마 손이 아니래. 우리 엄마 손은 하얀색인데 양이라 이리가 뭐래요? 깜빡했어. 야 그거 놓쳤네. 그리고 밀가루 공장 가서 어떻게 샤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변장 속에 능하잖아요. 손 보여주면 열어주지. 손을 보여주니까 하얘. 우리 엄마 왔다 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다섯 번 먹잖아요. 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갖고 나오니까 우리가 다 까만 거냐.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열어놓고 믿어야 돼. 성경을 열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신정, 그러니까 남욕고 기억자도 모르니까 이단이, 이만희 교주 얘기를 그가 보혜사야. 기가 차요. 안상홍이가 진짜 하나님이래. 하나님 엄마도 있대, 거기 가면. 기가 차잖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딱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에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이만희를 썼고 하나님의 안상홍이를 썼던 게 그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무슨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것, 낮과 밤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이 육체의 구조를 만들어놨냐.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구조. 그러면 우리가 그 창조 질서의 섭리대로 그렇게 사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게 몇 년간 누적되면 언젠가는 그게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그런 거란 말이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섞여 놓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섞어놓거나.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안 기뻐한다고요? 안 기뻐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내용이 그런 거죠. 창세기 6장에 이제 9장이지만 6장부터 노아가 나와요. 8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를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일날 오늘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일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등산도 하고 뭐 세상 바쁘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섞여진 거예요. 그 섞여진 걸 두 자로 락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와, 이 청주 가면 그렇게 잘 몰라. 아까 뭐 락으로 끝난다니까 타락이 안 나와 금방. 예?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식장 갔다 왔다 주일날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어디가 등산 갔다 설악산 단풍경 갔다 이거를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요. 다시 예배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얘기는 나눴다는 얘기죠. 이쪽 패와 이쪽 패를 나눴는데 요거를 섞어놨어. 그게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거는 아까 물로 말하면 윗물이야. 사람의 딸은 아랫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지는 거를 혼합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을 타락이라고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삼았어? 아내를 삼았죠. 이게 타락이야. 요 창세기 6장 계속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막 후회했다는 얘기야.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 인간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는 여러분들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후회는 모르고 하는 후회고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느끼고 인생의 경험 가운데 말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한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봐요. 모든 자를 삼아서 아내를 삼아. 이게 타락인데 요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여기서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밥을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숭늉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주를 다 만들어서 노아의 여덟 수가 방주로 들어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서 사실간 밤낮 없이 위 아래로 물이 쏟아졌을 때 그게 뭐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위에 물이 내려와요. 땅들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혼합된 자들을 윗물과 아랫물을 합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죠. 뭔 소리 하는 건지 좀 알아듣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혼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마셨는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는 거예요. 8절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도 있지만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인명 지명이 다 있단 말이죠. 기억하시고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모든 민족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이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우리의 선입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포도나무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봐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여러분 포도주 잔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개념은 포도나무 포도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인식이 되어있다 이 말. 인식론 안에.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21절에 포도주를 만들겠죠. 당연히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마셔요. 우리 다음 주에 전 우리가 포도주 성찬 예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 3월 1일 맞아요.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3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 성찬은 우리가 담근 겁니다. 예, 운학산 율길기에 비가린 포도를 극상품 포도를 따서 담근 거예요. 한 2, 3년 된 거라 아주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하려고 포도를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생산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포도주를 취하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개역성경, 개역개정, 공동번역 여러 것을 참고를 해봤어요. 표준새번역, 우리나라의 한글로 된 번역본과 여러 가지를 뒤져보니까 다 이렇게 됐어요.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정관사 하나가 붙어요. 그 포도주예요. 무슨 포도주? 원문에는 그 자가 써있어요. 그. 그럼 그 포도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노아의 방주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 그 마시는 것은 취하려고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노아, 은혜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그 물심판 때 구원은 받았는데 기억하세요? 목사가 육체가 있는 목사 나 할지라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방주 노아 구원의 방주격인 교회 왔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또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기억하십니다. 다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다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노아가 취했다고 해서 타락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취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어요. 그 사건이 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 노아가 벌거벗었으니까 하체를 성경에서 하체를 벌거벗었다는 것은 다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예를 들자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얘기하나요? 너희 제사장들은 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단에 올라갈 때에 그 층계를 오를 때에 그 하체를 보이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많이 써요. 하체를 보냈다, 하체가 드러났다 이건 다 부정적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아가 취하였다. 세수제 취하고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심판 전에 그 포도주니까 그 멸망받은 그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의를 보러 출근합니다. 그래서 시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왜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취할 수 있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돼도 세상 취한다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 어떤 목사는 골프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친구 아무개 목사님은 인천 송도 송현 아니 그 송림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송림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항계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에 취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축구를 막 열심히 조기축구하고 조기축구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가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땡그렁 땡그렁 하는구나 차인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차인벨이 울려 퍼질 때 어? 뭐야 이거? 오늘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주일도 모르고 축구하다가 허벅지고 허벅지고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뭐 술을 먹었다 아니면 하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사로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뭐라고요 그게? 지금 뭐에 취했다고요? 축구에 취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취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거에 취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부치키잖아요 부모님들이. 예, 뭐 그냥 걷지도 못하는 아이 어디 앉혀놓은 거 있잖아요. 발로 끌고 다니는 거 이거 보행기 맞아. 나는 그걸 안 타봐서 몰라요. 여러분 타보셨는데 저는 그걸 못 타봤어요 보행기를.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 단칸방에서 6남매를 키웠는데 보행기 끌고 다니는 그냥 요강은 봤어. 요강은 봤어. 보행기를 앞에 대고도 스마트폰 놓고 그 이제 뱃속에서 빼나온 지 얼마 안 되네도 그거 고쳐놓은 거지.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 취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것 외에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걸 뭐 일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못 나왔다 그것도 취한 거예요. 뭐 취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탄 노름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넓은 의미로서 그런 의미가 있더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체를 보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걸 보고 얼레리 꼴레리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한마디로 나발 불었어요. 나발 불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또 나발 불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안에는 또 오늘 다 결석들 하셨는데 하여간 어쨌든 예? 나발 불기 무슨 뭐 득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나발 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속성상. 그래서 이 합이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고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상해. 아니 미쳤나 봐. 요새 술 포도주를 이렇게 잘 먹어. 아 그래서 그냥 고이 먹지. 아니 왜 먹으면 그 술을 먹어. 왜 포도주를 먹어. 왜 마실 거냐 말이야. 지금으로도 4, 5천년 전 시절에는 뭐 쌍방울도 없고 BYC도 없잖아.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바지 하나 벗으면 그냥 깨댕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왜 벗냐 말이야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정도 얘기한 거지.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했겠냐고요. 아니 아버지 이상해.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아니 방주에 나오더니 이상해. 우리 친척들이 물에 다 빠져서 죽어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 요즘에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아마 옛날 우리가 아니 삶의 인생의 여정은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성경이 없지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들에게 고했어요. 넘어가서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취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에는 정관사가 또 붙어요. 뭐 자가 붙어요? 그 자가 또 붙는 거. 그 옷을 취하여. 그럼 여기서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구약적인 의미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을 때에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맞죠? 이게 구약적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취했다는 얘기는 그 옷을 취하여. 신약적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 직전에 사람들이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뭐 했다? 벗겼다. 그러면 예수님은 몸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요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저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작은아버지나 교회
청년 형님들이 그 삐삐선이라고 하는 그 이게 그 와이어 쪽 아니 무슨 주게 그 통신할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있어요. 이게 제가 통신부대 나왔는데도 그 선이 우리 그 당시에 전문 용어로 삐삐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아서 토끼 올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놔서 옛날에 그래서 또 뭐 콩 안에 뭐 무슨 쥐약을 넣던 게 뭐 해서 또 새도 잡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먹을 게 진짜 없었다니까. 그 우리 교회 처마 밑에 보면요 참새들이 그 처마 밑에 막 살았어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그거 꺼내가지고 그 참새 벗겨놓으니까 야 옷 입을 때는 부우하더니 참새 벗겨놓으니까 진짜 볼품없더구만 참새 옷을. 근데 토끼를 잡아서 면도칼이 있습니다. 그 도루프 면도칼 아시죠? 옛날에 그 면도칼로 발목같이 우회를 한 바퀴 돌려요. 네 개를. 그리고 나면 여기 딱 따서 싹 하면 애들 옷 뒤집어 이렇게 그런 옷이 뒤집히잖아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옷을 그렇게 벗어놓으면 야 옷을 다시 뒤집어진 걸 다시 바로 해. 저희는 또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답니다. 근데 토끼를 그렇게 해가지고 쓱 벗기면 털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쭉 벗기면 빨간 살덩이 토끼만 남고 옷은 싹 벗겨져요. 토끼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목도리도 만들고 귀마개도 만들고 다 그렇게 없이 살 때 그렇게 했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 가죽 옷.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진 그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뒷걸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뒷걸음 칠 때를 가서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 올 한 올도 안 걸치고 십자가에 올 못 박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혹시 성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무슨 포대기자로 이렇게 걸친 거 있으면 다 가짜니까 실 올 한 올 안 걸치게 그려놓은 거를 못 꺼놓을 것 같으면 다 끌어내리시고 그건 가짜잖아요. 어쨌든 성경과 다르니까. 그리고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은 아니니까 남의 얼굴 그려 걸어놓지 마시고 집안에 제발 좀. 예? 예수님 사진 찍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대. 근데 요즘 성화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있단 말이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고 헷갈려. 성화 보면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예? 아니 한의수 같아. 그리고 이 여자야 남자야 금발.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금발이 아니라 검은 머리라고 했어요. 검은 머리.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머리가 구불구불하고 우리가 그리고 까맣대 까맣대 이쁘장하지 않대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사진 다 끌어내리시고 아세요? 예수님 사진이 아닌데 뭘 왜 걸고 있냐고 그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데 흠모할 만하잖아요 그게. 가짜 사진 다 끌어내리라니까 어쨌든 예수님 아니니까 만들지 말고 그려지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눈만 감으면 주님 예수님 나온단 말이지. 예?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 천천히 또 바뀌는 거야.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 어쨌든 샘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뒷걸음질 아버지는 여기 누워 계시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줘요. 봐요. 이제 결론 부분. 우리가 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뭐냐면 내 인생에 여기에 봐요. 두 가지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아니면 그 신학적으로 보면 한이 떠벌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은 나는 아버지처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봐요. 같은 짓을 하면 욕하고 다닐까 안 할까? 내가 김춘숙 장모님하고 김태봉 장모님하고 장모님만 얘기하자고 오늘. 김희 장모님하고 가다가 하도 뭐 먹을 것도 안 싸고 해서 가다 보니까 예? 전라도 나주 정도 가니까 막 그 봄에 한 5일 배가 막 내가 봄이야 뭐 가을이야 배는 언제 봄 가을이야 그런가요? 가을에 가다가 바쁘면 되지 뭐 아니 실질적인 거 진짜로 완도 그쪽에 가다가요 그 여수 쪽에서 우리 김주리 장관님 김주리 원사 얘기했어 하고 뭐냐면 가다가 배추를 뽑은 거야 자기 집 배추가 아닌데 망보고 내가 그리고 배추가 두 폭이 저거 맛있다겠다 하고 그걸 뽑아다가 나중에 쌈 싸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예. 네.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런 얘기잖아. 아, 진짜 해결했어. 그럼 이거를 내가 어디 가서 막 가가지고 다른 사람 최준주사님 장모님이 어쩔 수 그러겠냐. 아니 남의 밥 배추 뽑아 먹는 거야. 아니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어 없어서 내가 망을 봤던 같이 그 배추를 먹은 사람이 그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안 먹은 사람 같이 간 사람 중에 함이라는 놈이 있어 근데 안 먹었어 야 나는 수인한테 허락받지 못한 건 절대 안 먹어라 나 먹을 수 없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동네방네 가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있잖아 우리 교회 비전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아이고 남의 배추 뜯어서 잘도 좀 먹대 그거 야 어쩜 그렇게 잘 먹냐 남의 아니 저쪽에 그 강원도 화천에 가서는 남의 뚜껑 열고 된장에 퍼먹었어 된장에 퍼먹었어 나중에 주인한테 다 얘기했어 주인이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 안 도는 거야 두 시간 됐는데 나와 그래가지고 뭐 뒤에 가서 뭐 열어보니까 된장이 되게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씹어놓은 고추 몇 개 따가지고 그냥 그거에서 찍어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목사님이 사수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싸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저것도 막 막내오는 거야 막내와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함이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얘기는 너 그랬더니 이는 봐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나도 아버지처럼 뭐하고 사는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또 서신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 거예요. 죄는 봐요. 사랑은 덮는 거라니까 덮는 거. 그거를 구약적 차원에서는 헤세드라고 법궤의 뚜껑을 덮는 뚜껑 이름이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덮어놨다 이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가 덮어놓은 걸 네가 뭔데 까발려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원래는 함이야 원래는 함처럼 사는 놈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그 지어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니까 나도 생처럼 남의 허물을 뭐하고 산다 그거를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 아까 영상 가운데 LPC 임팩트 세족식 했다고 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나의 허물을 봐요. 잠에서 취한 데서 깨어나 보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봐요. 어떻겠냐. 함이라는 놈은 떠버리고 다녔고 샘과 야벳은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되는 거야. 종의 종이 되고 샘의 하나님을 찬양해. 왜 노아가 샘의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그렇게 나의 허물을 덮어준 자가 샘이라는 샘이 됐다는 거예요. 샘이 샘을 간섭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게 셈이 한 거예요. 그 셈을 주관하고 셈을 통치하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신앙의 삶이 바로 뭐냐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같은 놈들이에요. 자기는 안식일도 지키죠. 율법을 잘 지키죠. 그러니까 한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예수가 성전 못 오고 그랬다. 예수가 안식일날 알지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한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놈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세리와 총리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처럼 야배처럼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백성에서 나도 그런 자야. 교회는 다름으로 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허물을 나도 저런 사람보다 더 나빴어. 오늘 여러분들 언제 한번 청했으면 좋겠는데 울산에 이름도 뭐 알려줬는데 청주 갔더니 목사님 울산에 가면 사부자가 목사가 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50 몇 세까지 술 주태뱅이고 동네에서 그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고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식구들을 못 살게 해주는 악한 아버지인데 남편이고 어느 날 그러더래요. 50 몇 살이 되는데 선언을 했대요. 자식들 남은 7남매 넘은 믿는 데 따라 야 오늘부터 나 돌아온 날부터 교회 갈 거야.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교회 절대 안 간다. 우리 아버지가 가는 데마다 다 망쳐놨는데 아니 무슨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교회 이제 끝났다. 교회 끝났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래요. 그래서 야 다 가. 오늘부터 나 따라 다 교회 가는 거야. 그러더니 또 몇 년 있더니 나 이제 선을 하는데 나 뭐 하는 거. 나 이제부터 신학교 갈 거다. 그래서 신학교 갔다 와서 지금 울산에서 목사를 그래서 그 아들들 3명인가 4명이 다 목사예요. 누가 간섭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간섭 안 하면 하나님이 와요. 간섭을 한다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요. 방임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으로 살도록 방임해 놓으면 다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욕할 게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뭐에 취해도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들 뭐에 미치든 단풍에 미치든 골프에 미치든 뭐에 미쳐서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고 오늘 나는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이기 때문에 제가 욕해 사는 거야. 나 떠받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장자로서의 복된 삶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면서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지게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들 내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